스님께서는 늘 그런 그 물질로 하는 보시보다는 어느 스님 말씀처럼 이렇게 지혜로 나무짐 해주는 것보다 마음 보시가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마음 보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한데,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도 각자가 할수 있는 대로는 물질 보시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바르게 생각한 건지 스님의 높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한 바가지 주면은 한 바가지가 이자가 늘어서 세 바가지가 올 거고, 한 바가지를 훔쳐갔으면 세 바가지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천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바가지를 주면은 세 바가지가 오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한 바가지를 훔쳐갔다면 세 바가지가 오히려 손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런데 없으면 채워주고, 없으면 채워주고 할수 있는 자기 그 보배가 모두들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있는 거를 해서 자기가 가질 생각은, 자기가 있는 데서 자기 거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딴 거를 물질로서 훔치려고 한다면 그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남을 그 아상이나 인상이나 뭐 수자상 이런 게 상이 많아서 남을 없은 얘기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없음을 받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저는 시장에, 그전에는 가끔 나갔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뭐 나가지 않으려고 해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식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고, 또, 그런데 또 때에 따라서는 나의 할 일도 또 많고, 그러니까는 그건 나가서 보나, 앉아서 보나, 돌아보서 나, 뭐, 그냥, 댕기기가 그렇게, 뭐, 너무 예전에 댕겨서 그런지 그렇게 저게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에 예전에 갈때 보면은, 어른애라고 요만큼 야채를 놓고, 시들시들하게 말라서 그냥 이렇게 놓고 파는 거. 그거는 깎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그래, 스님은 왜 시들시들한 걸로만 찾아댕기면 사느냐고 야단입니다, 또. 다못 먹을 걸왜 사느냐는 거죠. 깎지도 않고. 왜 이래 더 주면 더 줬지, 그걸 왜 깎습니까, 글쎄.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내 돈이라고, 내 돈입니까, 그게?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해요? 인심이나 쓰지. 내 돈도 아닌데. 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도 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아니고요. 갈때 가져갈 거라면 자기 재산이지만, 갈때 가져가지 못할 거라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다리가 없고 그런 사람이 가죽을 깔고 이렇게 댕기면서 뭘 팔려 그러면, 이 우리가 뭐 떼수건이 없습니까? 뭐 얘네들이 뭐 척척 사다 주죠. 떼수건 하나를 사고선 그냥 누가 볼까 봐 미안해 할까 봐 몇만 원이라도 똘똘 뭉쳐서 거기다 1,000원짜리로 싸서 이렇게까지 해서는 주고 오죠. 그리고 또돈 그릇 가지고 돈 얻는 사람, 이거 남이 볼 때는 저 중은 얼마나 히떠워서 저렇게 남의 돈 세줏돈 받아가지고 저렇게 쓰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몰래 그걸 주고 오느라고 애를 씁니다. 또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남한테 잘났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당장 봤을 때 불쌍하니까 바로 옛날의 내 모습이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러면은 얕잡아 볼 것도 없고 아무리 미련하지 않아 천에 없다 하더라도 아이 전쟁에 똑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너도. 그러고 그러면 웃음이 나고 그러면은 그쪽에도 그렇게 또 낭중에는 나와 같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일일이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도리가 안 되죠. 이 부처님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면 반드시 맷꼽쟁이 불어서 온다. 만약에 공을 저 벽에다 쳤다 이겁니다. 쳤는데 공이 튀어오더라 이거야. 거기에 그냥 베키지 않고 반드시 그 공과 같은 겁니다. 치면 공은 다시 날라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야지 없는데 줄 게 어딨어 이러지만은 마음이 넉넉하면 저절로 그렇게 주게 생깁니다. 돈이 없어서 천도를 시키고 싶은데 부모네들 천도를 하고 싶은데 못한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이 생기면 꼭 천도를 하겠다. 부모님들 내 천도를 꼭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다 하게끔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있다가 아유 스님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이 생겼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지내겠다고 왔어요. 그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잘 지내고도 또 두 번 지낼 것만큼은 남았으니 그건 지금 애들 뭐를 내준다나 뭘 그래 그거 참 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받지 아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돈인데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기한테 옛날에 아버지가 잘해줘서 참 은인이었다고 그러고 갖다가 어렵다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가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있지 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오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곳간에는 하나도 없고 집단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듣던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 날 때 집단 하나 준 것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거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제 거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준 게 어디로 딴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 통장을 해서 잘 살게끔 통장을 해서 가져 나올 수 있고 또 당대에 자식들 당대에 잘 살 수가 있고 그거는 뭐 드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근본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간이든지 남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손을 구대주든지 뭐 십대주든지 전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자식들 뿐만 아니라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너무 찌들지 마시고
평탄하게 항상 사시는 여유 있게 다 맡기시면 여유가 있어집니다. 거기다 아무리 맡겨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채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서 만날 써도 줄지도 않는 겁니다. 샘물 나오듯이.